그런 선심성 공약을 자꾸 쓰는 이유가 국민들이 그거에 약하거든. 국민들이 당장 뭘 해준다고 하면 내가 뭘 받는 것 같아요. 이런 말 있어요. 대로 받고 말로 줘야 돼. 그분들이 주는 그 돈이 세금에서 나가는 거예요. 불필요한 돈을 내가 받아서 그냥 휘적휘적 쓰게 되면 국민 세금이 축이 나고 그럼 어딘가에는 또 내가 더 돈을 내야 되는 거야. 사실은 서민들이 아까워하는 전기료, 뭐 가스비, 유류 뭐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해주고 비싼 물품에 조금 세금 부과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꼭 필요한 곳은 더 부과하고 조금 필요하지 않은 곳은 조금 빼고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지. 근데 지난번 대선 때도 보니까 어느 단체에는 뭐 해준다고 해서 우리도 해주세요, 우리도 해주세요. 그거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반영된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애기 사탕 주듯이 내가 줄게 나 찍어. 유치원생도 아니고.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. 당신 찍어줄 테니까 세금 감면해 줍니까?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세금이 높지 않습니다. 세금 감면해 드릴 수 없어요. 하면서 케네디 대통령 연설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세금 감면 안 해주는데 찍지 말자가 아니라 진짜로 정직하고 좋은 분이다. 찍어야 되겠다. 오히려 그랬어요. 왜냐하면 그런 인기에 영합해서 내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.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세금을 올린다는 공약을 해도 그것도 난 멋질 것 같아. 꼭 필요한 거는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려야 되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. 무조건 애기 달래듯이 사탕 주듯이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나 좀 찍어주세요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또 그렇게 만든 건 우리 국민이 서로 받겠다는 그냥 나 받겠다는 의기심과 어떻게 보면 악의 같은 의식이죠. 조사모사 하면서 국민을 달래려고 하고 정치인들이 자꾸 눈 가리고 안 가는 건 우리 국민이 너무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는 받으려고 하고 남들이 다 내겠거니 그런 마음 때문 아닙니까? 그래서 공약이 나오게 된 그 배경도 한번 우리 모두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국민이 서로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은 내가 못 받아도 아 저기는 필요하니까 저분들은 좀 줘야 되고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. 국가에서 코로나 지원금 뭐 주겠다니까 우리 다 받아야 돼. 그런 의식으로는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. 나는 괜찮으니까 저분들을 먼저 주십시오. 이럴 때 정말 멋질 것 같아. 꼭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바라봅니다. 그리고 우리 이정자들도 당당하게 이 부분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.